아빠가 내 꿈이다. 네. 아, 그 말 진짜 그때도 참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성격도 아빠를 많이 닮고 싶어 해요, 제가. 그냥 꿈이 아빠예요, 제가. 그 아빠가 이 방송을 보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끝나고 아빠도 생방송으로 보고 전화가 와서 좀 눈물 좀 삼키면서 어우야, 잘했더라. 아버지 성대모사예요? 네. 어우야, 잘했더라. 왜냐하면 아빠가 항상 이제 저한테 습관처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말이 남는 건 가족뿐이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하셨나요? 아, 근데 정말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야, 결국 봐라, 남는 건 가족이다. 근데 잘 때도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남는 건 가족. 그럼요. 첫 번째 뮤비 런미 어게인부터 감상하도록. 와인 마시면서 봐도 되죠? 아, 좋아요. 아, 네. 내가 쓴 지금 회식자리 진짜 리얼 진짜 빅크닉인데? 네. 네, 잠깐 나도 마셔야 되나? 이게, 막판에 제가 이렇게 혀가 꼬여서 인정해주세요. 네. 저도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같이 그냥 같이 한번 감상해도 괜찮겠죠? 네. 네, 조금만 먹겠습니다. 많이는 안 먹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BTS 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미 팀으로 일로 살짝 오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미 팀이고, 예, 네, 그렇게 해서 BTS 팀입니다. 같이 팀이 아닙니다. 상대 팀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네, 싸워야 돼요. 저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이 끝난 뒤에는요, 점수를 합산해서 1등 팀에게 아주 특별한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 팀과 BTS 팀이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때요, 지금? 아, 네, 뭐. 너 좀 강해 보이긴 해요. 사실. 누구 때문에? 뭐, 여기. 시선 강탈. 네. 4대1 괜찮겠어요? 하면 좀. 근데 4대1이. 예. 제가 조금 혼자 이게, 인 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팬미팅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 네. 이런. 아, 그래요? 뭐 할 줄 알고 오셨어요? 저는 그냥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얘기 좀 안 돼요. 하고. 안 돼요. 오늘은 일단 탁구부터 치세요. 일단 오늘은 탁구부터 치시고. 죄송한데 저 오늘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지민 씨 탁구 쳐야 됩니다. 네, 게임하러 왔습니다. 네. 아, 오늘 게임맨이에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떻게 게임을 진행할까요? 두 명씩 할까요? 네, 두 명씩인데 네. 일단은 저희 방탄팀은 저랑 지민이 이렇게. 아, 두 명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아미 팀에서 두 분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두 분을 일단 뽑아주세요. 아, 이게 심슨이랑, 아, 우리.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점수제로 하면은 사실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걸겠습니다. 그럼 가요! 자, 한 번 더. 받았어. 받았어! 야, 심슨! 혼내네요! 야! 여기는 방탄소년단의 방입니다. 8명, 그리고 비공개 방으로, 뭐랄까. 이건 또 뭐야? 비공개 방. 슈가의 생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쉽잖아. 그러면 슈가 생일로 하자고요. 방탄소년단. 너 알아? 잠깐만, 나오나요? 아, 내가 아까 피오피님 생일로 했는데 1초만 들어오시더라고. 피오피 생일. 그러면은 저희 타나 예쁜 눈, 예쁜 코, 아따 겁나게 이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내가 다 기쁜 타나 넌 그 반드시 집에 대마.
야. 야. 안 돼. 残酷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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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残
오, 탄이 왔네? 야, 탄이 보자, 야. 야, 탄이 진짜 많이 컸다. 야, 왜 이렇게 많이 컸냐? 진짜 많이 컸다. 나 진짜 이만할 때 봤는데. 심지어, 야, 지금 강아지까지 들어왔어요. 얘가 그 유명한 그 탄이에요. 아, 나 피곤 많이 어, 잠깐. 아, 오케이, 승부 맞춰줘요. 진짜 천박한. 우리 유기 형 너무 귀여운데. 사랑스럽잖아. 야, 큰일 났다. 진짜 뒤뚱뒤뚱 되는 거 보면은 다 진짜. 뭔가 제가 지금 잘 어울려요? 즉흥으로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여기서 하면서 기타를 날리고 그걸로 이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브윈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네. 소년단 뷔가 동료 장병들과 이 경기를 관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B 군인 김태형이 홈팀 강원을 응원하기 위해 관중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 BTS의 V가 지금 네. 경기장에 와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